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 친환경 수소차 관련한 소식입니다. 수소차는 일반 차와는 다른 만큼 국내에서 이걸 몰려면 3시간짜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전혀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도 있으나 마나한 실정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수소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하는 교육 영상입니다. 약 2만 원을 내고 3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주는데 어기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 영상 중엔 수소차 운전을 위해 꼭 알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토리첼리는 17세기의 과학자입니다. 유리관에 수온을 담아서 거꾸로 세우게 됩니다. 압력을 계산하는 문제풀이까지 등장합니다. 예, 곱셈의 원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쉽게 단위 환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너무 입증인 것 같아요. LPG 가스 교육받는 거 있죠? 그건 거의 비슷해요. 사고 사례나 운전자 준수 사항 영상에서 배울 만한 게 있나 봤더니 수소차가 아닌 압축 천연가스, 즉 CNG 차량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 컨텐츠가 많이 좀 그렇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연말까지는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단속 규정은 있으나 마나 단속해야 할 기관이 규정 자체를 모릅니다. 자동차 운전자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뭐 교육 이슈사항이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몰라가지고. 렌터카 업체에서 수소차를 빌릴 때도 교육 여부는 묻지도 않습니다. 일단 어플로 예약만 하면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차를 바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증 없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수소차를 꺼린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법과 현실이 따로 놀다 보니까 교육이며 단속까지 모든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9천 대인 수소차 보급량을 2년 뒤 7만 대까지 늘릴 계획인 만큼 교육 내용을 개편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